안녕하세요. 컴스TV입니다. 미스터트롯 새로운 전설이 시작. 우승 상금 5억 원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선 4차 2라운드 듀엣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스터트롯 8주차 투표 현황에 이변이 일어났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주차에서는 진해성이 7위, 6위는 송민준, 5위는 최수호, 4위는 박지영, 3위는 나상도, 2위 김영필, 1위는 안성훈이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2일 방송된 인기투표 8주차 인기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8주차 인기투표 순위는 7위가 진우, 6위가 송민준, 5위는 최수호, 4위는 김영필, 3위는 박지영, 2위는 나상도, 1위는 안성훈이 4주 연속 차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투표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와 순위 변동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진욱이 등극하며 탑7에 등극했습니다. 6위는 송민준, 5위는 최수호가 차지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를 획득했습니다. 4위는 김용필이 차지하며 지난주 2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3위는 박지연으로 지난주 4위에 이어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2위는 나상도가 진입하며 지난주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1위는 안성훈이 차지하며 지난주에 이어 4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7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마도 8위 정도 했을 듯 예상됩니다. 황민호와 나상도는 정동원의 효도합시다를 열창하였습니다. 마치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장민호와 정동원의 듀엣처럼 장민호와 이름이 같은 황민호와 나상도가 듀엣을 펼쳤습니다. 이날 듀엣 대결에서는 충격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대결이면서 탑10에 들기 위해 황민호와 나상도는 정동원의 효도합시다를 열창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120대 10으로 나상도에게 승리의 기쁨이 돌아갔습니다. 황민호도 잘했지만 음악이 나상도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황민호는 슬프를 애써 참으며 오히려 나상도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어른 이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황민호에게 투표를 한 사람은 바로 장민호였습니다. 자신과 이름이 같고 정동원이 생각나서 황민호에게 투표를 한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황민호를 응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방송된 8주차 인기 투표 순위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